현재 다문화 시대를 맞이해서 참 외국인들이 많이 오고 계시는데 우리가 우리 한국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어느 때가 있을까 항상 저희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관광이나 관광부에서 많이 하고 있겠지만 조미나마 백한희 회장님께서는 이렇게 혼자 힘을 쓰시면서 어제까지도 병원에 계시다 퇴원하시면서 이 일을 추진하셨습니다. 정말 위대하십니다. 제가 몇 번 한번 만나뵀는데 너무나 안타까워요. 일하시는 분들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꿋꿋하게 뭐 금전적인 생각 안 하시면서 열심히 하시는 걸 봤습니다. 제가 은평도에서 다문화 어머님들 아버님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 세시풍속이라 해서 우리 민족의 세시풍속을 가르칩니다. 참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도 며느리라는 이름을 같이 가르치면서 배우면서 가르치면서 하나의 친밀을 민망하게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시골 농촌 시를 많이 씁니다. 근데 물레물레야 시를 제가 대표적으로 시를 쓰고 있습니다. 그 시를 낭송해 주겠습니다. 시간 관계에서 뭐 이런 말씀을 안 드리고 시로 대신하겠습니다. 쓰지 못한 북글씨를 제가 좀 써왔습니다. 물레야 물레야 제 시집 제목이 그입니다. 정인과 물레야 물레야 고누적한 달빛에 문풍기 노랫가랑 맞추어 할머니의 한스러움 피어나라. 창문의 그림에 들이우면 하얀 손 같은 세상 돌리고 돌려 귀머리 한타령의 물레가라 울고 우는구나. 물레야 물레야 초롱불 간들거리는 기나긴 밤에 설구름 속 시름 풀어내고 한평생 살아도 한여울보 애주리을 얽히고 설킨 바람같은 인생살이 울어라 돌아라 하늘로 뭉친 서름 가슴 아래어 풀리는구나. 울어라 돌아라 하늘로 뭉친 서름 가슴 아래 되어 풀리는구나. 2014년 30일에 세계 시인대회를 축하드리면서 정인관 물레야 시 짓고 쓰다 감사합니다.